지난 6월 중랑, 성동, 도봉, 강북 등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을 선정 발표한 바 있는 서울시. 지난 21일엔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 광진, 구로 각 한 곳을 비롯해 강서, 강북, 노원, 은평 등이 두 곳씩으로 서울 전역에 골고루 분포됐습니다. 하반기 대상지로 선정된 곳 중 하나인 광진구 자양사동 12-10번지 일대 곳곳엔 선정된 것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 일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 공동 개발하는 정비 방식입니다. 선정된 자양사동 일대 8만 600제곱미터는 다섯 곳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되던 곳으로 반지하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으로도 꼽힙니다. 광진구 자체 조사에선 약 88%의 노후도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선 80%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구는 현재 60%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아타운 지정은 주민 동의가 필요한 상황 아닌데 모아타운 내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게 된다면 토지 소유자의 80% 동의가 필요하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가 동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뒤에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 주체인 조합이 사업을 이제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거민 동의,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다섯 개소의 거민 동의율을 파악한 바로는 한 60% 정도 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다가구 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1,500제곱미터 이상의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의 관리계획 수립 후 서울시의 주민 공람, 통합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데 구는 내년 하반기까지 관리지역 지정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수입은 내년 당장 시비 교부를 저희가 신청할 거고요. 내년 바로 상반기 때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절차를 진행하고 최소 용역 기간 1년 정도 걸릴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내후년 초에는 관리계획 수립이 될 것 같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은 10월 27일로 지정돼 지분 쪼개기 등 사업을 방해할 수 있는 투기 행위들을 금지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